지금 일단은 간포항으로 왔습니다. 완전 내항에서 전 한 바퀴만 가봐봐. 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장어인가? 장어다. 장어다. 어, 생각보다 큰데? 던지니까 뭔가 나오네. 우와, 금방 잡았다. 야, 바닥에 걸렸잖아. 다음날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빠도미입니다. 여기는 경주 간포인데 여기에 풀빌라 있는 숙소에 놀러 왔어요. 여기서 애들은 수영하면서 놀고 저는 바로 앞에서 이것저것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포 해수욕장 풀빌라 앞에 어디서 낚시하면 괜찮을지 탐사를 나왔습니다. 저쪽 멀리 테트라포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애들이랑 같이 하는 거라서 저기는 진입이 어려울 것 같고 오아물 말다 이쪽 사이에서 어디에선가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드론으로 여기 경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어느 포인트가 좋은지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여기 풀빌라 앞에서 드론 비행을 해봤습니다. 경치는 되게 좋고 물도 맑은데 여기는 애들이랑 하면은 미끌림이 엄청 심할 것 같아서 항구 쪽으로 가서 낚시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루어 낚싯대 들고서 여기 탐사 한번 해볼게요. 풀빌라 놀러 오면 좋은 점은 애들은 풀빌라에서 놀고 저는 바다에서 놀 수 있습니다. 방파제 쪽에 왔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갯바위 끝에 가서 구경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있는 곳은 연동항입니다. 내항에서도 몇 분들 낚시하고 계시고 테트라포트 밖에서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은 엄청 맑은 것 같은데 여기는 수심이 안 나온다. 그리고 바깥쪽 외항으로는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숙소 앞에 그냥 서프 루어를 몇 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사면 안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잠깐 숙소 앞에서 루어도 던져보고 다른 분들 낚시하는 거 구경도 했는데, 여기는 저쪽 테트라포트에서 찌낚시하는 건데 괜찮은데, 원투랑 드론 낚시하기에는 바닥에 돌이 너무 많아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풀빌라니까 저도 물속에서 좀 놀다가 저녁 먹고 밤에는 근처 간포항에 가서 낚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간포 내항인데, 와, 지금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 차 다 뒤로 주차되어 있고 전부 다 낚시하고 있고. 시골인 줄 알았는데 시골이 아니었다. 지금 일단은 간포항으로 왔습니다. 여기 내항에서 원투를 해보고 찌낚시도 해보고. 재현아, 이거 아빠도 처음 써봐. 개불이야, 개불. 뭔데? 이거 약간 먹을 수도 있어. 원래 못 잡으면은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개불 미끼를 써보자. 여기는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밥부터 먹어야 되겠다. 맛있게 먹었어? 얘들아, 여기 앞에 있는데? 봐봐. 뭔가 막 있지 않아? 그치? 그렇네. 조그만한 애도 엄청 많은데? 그냥 먹을까, 이거를? 가라. 재현아, 갖고 놀고 있어봐. 아빠 다른 거 해볼게. 재현아, 물고기는 보이지? 응. 보이는데 안 물어. 보이는데 안 물어? 완전 내항에서 원투 하나 던지고 바로 앞에 작은 고등어 새끼들이 있어서. 재현아, 엄청 시끄럽네. 재현아, 그냥 기다려봐. 이거는 근데 바늘이 커서 먹으려면은 힘들걸? 미끼 얘기하는데 라연이가 먹으려고 하네. 어? 뭔가 입질이 있다. 그치? 어? 뭔가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원투 한 번 더 던져야 되겠다. 재현아, 한 바퀴만 감아봐. 어. 걸려 있어? 아닌가? 어, 방금은 물고기 맞는데? 원투 던진 거에 반응이 있어서 원투에 집중해봐야 되겠다. 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내항에서 개불 느낌. 어,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작다. 애기다, 애기. 뭐지? 장어인가? 장어다. 장어다. 뱀이다. 뱀이야. 아니야, 장어 아니야? 아니야, 뱀이야. 오. 야, 어, 생각보다 큰데? 어. 어, 이거 어떻게 풀어주지? 대박. 재현아. 재현아, 이거 잡았어. 기대도 안 했는데. 들어볼래? 재현아, 아빠도 처음 잡아봐. 잡는 거 두 번. 엄마가 잡아보고 싶어 했는데. 쟤 여기 잡으면 된다. 들어볼래? 쟤 여기를 잡아, 여기. 얘는 봐봐. 비닐 없어. 에, 아니, 밑에. 그거. 우와, 여기. 진짜 장어 비키잖아. 숙소 앞에서. 원투 해가지고. 재현아, 여기 수심 2m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어, 얘는 잡아 먹을 수 있는 사이즈인데. 아, 어떻게 먹어? 가지고 가야 되나? 재현아, 집에 가지고 갈까? 일단은 한 마리. 지금 개불 미끼 하나 달아가지고 개장어 하나 잡았습니다. 재현아, 앞에서 작은 물고기랑 놀 필요가 없었어. 던지니까 뭔가 나오네. 일단은 원투 하나 덮여가지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풀빌라 수영하는 게 재밌어? 어? 낚시하는 게 재밌어? 재현아? 당연히! 아, 라인이 수영이 재밌어? 재현이는? 나는... 넌 낚시가 재밌어야지. 너도 수영? 낚시가 좀 더 재밌어. 사용한 채비는 구멍봉돌 20호에다가 감성돔 바늘 9호 썼습니다. 와, 장어 처음 잡아본다. 신기하다. 어? 쟤는 애들 잡힌 것 같아. 쟤 그냥 빨리 감아. 쭉쭉 감아. 어? 잡힌 것 같아? 그냥? 어차피 미끼 못 잡혀. 과연? 복불 안 잡혔네. 복불 안 잡혔어. 안 잡혔어? 쟤는 바닥에 안 걸리게 마지막에 아빠가 할게. 너 안 무서워? 아, 무섭진 않나? 너무 많이 지금 숙소 바로 앞 내항에서 원투 낚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관은 개불 미끼로 장어 한 마리. 재밌지? 한 마리만 더 잡으면 가자. 야, 괴롭히지 마. 나갔다. 지금 뒤에 보이는 게 트라제 풀빌라고 그 옆에 이마트 편의점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랑 여기는 낮에 구경했었던 연동 방파제입니다. 화장실도 가깝고 낚시도 어쨌든 물고기 나옵니다. 재현아, 여기는 낚시하는데 바로 옆에 화장실 있어서 좋다. 10시까지래 화장실은. 일단 정리하고 갈까? 그래, 일단 한 마리 잡았으니까 미끼 없을 것 같은데. 밤낚시 끝. 재현아, 이거는 개불 미끼 안 떨어져. 우와, 큰 거 잡았다. 야, 바닥에 걸렸잖아. 큰 돌을 어, 입질 대박 세트. 어, 입질 뭐냐. 아, 빨리 줘. 빨리 감아야 돼. 안 돼. 아, 감아봐 빨리. 어, 그 풀리는데? 안 감아줘. 재현아, 줘봐. 바닥에 걸렸나 보다. 아빠가... 안 감아줘, 앞으로. 어, 그러네. 바닥에 걸렸다. 원래 숙소에 가서 치킨을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 자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살짝 옮겨서 한번 다시 던져봤습니다. 한 마리만 더 잡고 싶다. 사실 여기는 내항이어서 아무것도 안 잡힐 줄 알고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조명도 자동으로 밝아요. 뒤에 가로등이 많아가지고 고기 잡히니까 신기하다. 아빠 맛있어 보이는데. 밤낚시하면서 컵라면. 어? 원투 입질을 하는 것 같은데. 입질인가? 입질인가 아닌가? 맛있지? 응. 더 먹을 거야? 야, 아빠 건데. 응. 더 먹을 거야? 남겨줘. 응.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밤낚시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또 놀자. 다음날 아침입니다. 숙소 앞에 지금 해 뜨고 있고 시간은 한 6시 40분? 지금 이미 낚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끝에 가서 원투랑 루어 낚시 한번 해볼게요. 날씨 좋다. 숙소에서 해 뜨는 거 봤는데 진짜 예뻤어요. 구름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은 게 구름이 적당하게 색깔이 번지고 너무 뜨겁지 않게 햇빛도 막아주고. 애들 깨기 전에 조금만 놀아야지. 여기 포인트는 어제 낮에 잠깐 봤었고 드론으로도 봤을 때 수심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서 원투 잠깐 던지고 루어도 해보겠습니다. 좋은 자리는 언제 일어나신 걸까? 다 있네. 원투를 하려고 했는데 싱커를 차에 놓고 왔어요. 일단은 루어로 몇 번 해보고 안 잡히면은 싱커 가지고 와서 원투도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일찍 나오느라 깜빡했다. 원투 싱커 가지러 가겠습니다. 안 되겠다. 싱커는 하나는 구멍봉돌, 하나는 그리고 쿠시 초원투 채비. 일단 첫 번째 캐스팅은 개불 미끼 달아서 여기 앞에 한번 던져볼게요. 개불 미끼는 처음 써보는데 개불 꽂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 바로 앞에 한 10m, 20m 사이 던졌습니다.
저쪽으로는 해가 뜨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개불 미끼 써가지고 바로 앞에 원투 두 개 던져봤습니다. 가까이니까 근투인가? 어쨌든 이거 원투 던졌으니까 루어로도 여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저 뜰 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애들 진짜 많다. 더워진다. 포인트를 잘못 잡았나? 여기서 한 10분만 더 기다려보고 그거 없으면 철수해서 숙소 바로 앞 해변에서 밑걸림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다시 해볼게요. 개불 미끼 던져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 아닌가 보다. 이동. 다시 숙소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어제 저쪽에서 했을 때 밑걸림이 조금 있었는데 바로 이대로 가긴 아쉬워서 여기 숙소 진짜 바로 앞에서 메탈 몇 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밑걸림이 막았던 것 같은데. 메탈 하니까 반응이 없어서 지금 지그헤드의 웜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파도가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지? 한 번이라도 터지면은 들어가야 되겠다. 아씨, 바닥이다. 들어가야 되겠다. 아침에 잠깐 낚시하고 지금 풀빌라에서 조금 더 놀고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족 여행이다 보니까 오늘은 경주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 경치 엄청 좋다. 현아 여기 맛있대. 여기서 아침 겸 점심을 먹어보자. 그러네. 이거 가짜 미끼 있네. 경주 바다는 처음 와보는데 되게 좋다. 얘들아, 저쪽 등대 있는 데도 가보자. 어딜 가도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와, 지현아 저기서 하면 왠지 잘 될 것 같아. 지현아 저기 어떻게 갔을까? 저기 포인트는 좋아 보이는데 진입하는 게 신기하다. 지금 여기 간포항 옆에 전망대 같은 곳에 왔는데 경치가 진짜 좋고 낚시하기도 엄청 좋아 보여요. 이미 괜찮은 곳에는 다른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신데 여기 완전 천연 수영장인데. 여기는 경주 간포에 있는 송대말 빛체험 전시관입니다. 전시관을 보러 왔는데 앞에 경치가 너무 좋은데. 그래도 가족 여행이니까 여기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삼치가. 저는 여기 간포항 물고기가 있네. 삼치가. 간포항 주요 어종. 이렇게 다닌다. 아, 이렇게 다닌다고? 참가자미, 참전복, 정갱이, 복어, 대구, 오징어, 도루묵, 삼치, 청어, 물고기 많은데?
경주에 놀러 왔는데 아 여긴 사람 너무 많아서 주차를 못하고 지금 몇십 분 헤매고 있어요. 여기는 모르겠다. 안 되겠다. 진짜 힘들게 주차한 다음에 경주 황리단길 잠깐 구경해보려고 해요. 아 힘들다. 눈이 이렇게 있으면 되겠는데 누가 다 먹었어? 경주 낚시 여행 끝. 끝 아니야. 여기서 보면 나와. 잡은 장어는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 마리인데 끓여서 먹어볼게요. 맛있다. 뉴질랜드 맛이야? 비슷해?